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아니면 스스로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건희.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일개 법무부 장관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일까?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2016년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에 숨겨진 비선실세로 아무런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위의 대통령 상황이었다. 그녀는 부친인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대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혈육 이상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통제하여 국정에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과 같은 문화재단을 통해 국정농단을 일삼고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다. 최순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가들에게 수백억 원의 돈을 걷어들여 이권을 나누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으로 불린다.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의 고위직 검사들, 판사들과 은밀히 만나 룸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 그의 집무실엔 대기업 간부들이 줄을 서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그를 찾아온다. 그는 최순실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기금을 이용한다. 무려 1조 가까이 축적된 문화발전기금을 재단이란 명목으로 자신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문화기금이 몇 조 있어? 아주 많아. 그거 사용하는 게 아주 쉬워. 그는 사우디와의 초대형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와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사업 수주를 한 한국 기업, 현대, 삼부토건, 히림 등 모두 과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처 김건희와 연결된 기업들이다. 그중 삼부토고는 창업주 조남호 회장과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드레상스 호텔에 얽힌 비화를 이미 지난 대선을 거치며 열린관TV 등을 통해 세상에 알린 바 있다. 히림은 김건희의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사업의 단골 후원업체였으며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축설계 감리업체이기도 했다. 그리고 히림은 김건희의 종교적 스승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에게 거액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부토관과 히림은 김건희 씨와의 연결점이 있어 사우디 업체에 참여한 것은 납득이 가지만 현대건설은 어떻게 그들 기업 틈에 낄 수 있었을까? 현대는 내가 해줬어. 내가 껴줬어.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6개월여간 기나긴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과 탐사 취재를 통해 베일에 쌓인 그의 정체를 밝혀냈다. 이제 세상에 그 진실을 알리려 한다. 해당 보도는 시리즈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탐사전을 운해서 독점 단독 보도로 이루어진다. 2016년 최순실이 저질렀던 국정농단은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현재 그가 대한민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제2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통령이 수석에게 오더 내려서 하면 아주 쉽지. 2024년 1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의 정체와 목소리를 공개한다.